안녕하세요, 당진아재입니다. 전동 운반차 오늘 하나 소개시켜 드리는데, 화성에 우리 아시는 사장님 거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왔구나 알아야 되니까. 자, 일단은 전동 사륜차고요. 전동 사륜차인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일단 이 프레임 자체는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가격이 지금 보시게 되면 가격이 지금 뭐70 몇만 원대예요. 70 몇만 원대 옵션 넣으면 뭐한 18만 1500W 넣어도 90만 원대, 70만 원대. 그냥 자전거 한대 값도 안 돼. 자전거 한대 값도. 관세 배송비는 따로 나오겠지만 일단 물건 본질로 봤을 때는 자전거 한대 값도 안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봐드릴게요. 일단 이게 커 보이잖아요. 근데 얘가 상당히 의외로 바퀴가 작아요. 한 2, 30cm 정도밖에 안될 거야.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페달식으로 작동해요. 그래 밟으면 앞으로 가고 놓으면 뒤로 쏙 가고 뒤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브레이크가 있어서 이걸 당기게 되면 이쇠 막대기가 잡아 당겨지면서 이 드럼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면서 사이드 브레이크 같이 얼추 비슷하게 그냥 걸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강하게 사이드 브레이크가 걸리는 건 아니지만 브레이크 걸린다. 자, 모다 봤을 때이 모다는 600부터 1500까지 있어요. 1500까지 있는데, 이 600에서 1500까지 모다와 이 감성 미션은 내가 봤을 때 300km에서 운 좋으면 500km까지는 움직여요. 그러면 200km에서 400km, 350km, 400km까지는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그 정도로 지금 세팅되어 있는 형상인데, 여기서 이제 힘을 좀 올리려고 그러면 이 감성 모터를 더 퀄리티 좋은 걸로 바꾸다던가, 아니면 모터 속도가 줄어들겠지만 모터 앞에 감속기를 하나 더 넣어서 속도를 다운시켜 버린다던가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말했던 300에서 300km에서 400km 움직이던 것이 한 500에서 한 600km까지 당길 수 있게 경기 일단보다 힘이 세게 올라갑니다. 경기 일단보다 힘이 세게 올라간다는 거는 토크가 그만큼 세다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 회원이 그렇다 그러고, 지금 얘는 지금 뭐 어떤 미션 장치가 들어가 있지 않고 기본 미션이기 때문에 그 정도 움직일 겁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포맷을 보게 되면 이게 뭐열 처리돼서 SCM으로 열 처리해가지고 뭐 단조광 쳐가지고 진짜 단단하게 뭐그 축에 대한 본질적인 그 철의 성분 함유량을 맞춘 게 아니에요. 강의 그 특성을 맞춘 게 아니라 그냥 중국발의 쇠 판때기입니다. 70만 원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어서 얇은 티슈 하나 잡아가지고 제가 말아 놓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 쉽게 부러지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막 동강동강 나고 이러진 않습니다. 근데 약간 그렇다. 진짜 뭐 고퀄리티는 아니다. 자동차처럼 수천만 원 하는 대우는 아니다. 보시고, 얘 같은 경우 타이어 보면 이제 통타이어예요. 통타이어. 통타이어는 올때 공기 타이어 같은 경우, 우리 공기 풍선하고 공기 풍선 안에 밀가루 꽉 넣어놨는가 하고 올때 누가 배송 우체국으로 배송 보내면 배송비가 차이 나죠. 얘 통타이어 같은 경우는 배송비가 이것 때문에 조금 더 나옵니다. 한 3, 4만 원더 나옵니다. 개당 만 원씩 더 나온다고 보시면, 15,000원씩에서 2만 원씩 정도 더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체국 택배로, 경동 택배로 보내면 보내야 되겠죠. 근데 공기 타이어 같은 경우는 30cm, 40cm 보내도 5천원, 3천원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거 통타이어는 무거워요. 참 질량이 많아서. 그냥 풍선 안에 밀가루를 넣어서 보내는 거하고 똑같다. 근데 통타이어의 장점은 펑크가 안 나요. 펑크가 안 나고 좋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펑크가 안 나는데 통타이어야. 좋아. 통타이어 굉장히 좋아. 근데 이제 판 스프링이 없어요, 지금. 판 스프링이 없기 때문에 얘가 진동이 어마무시할 거예요. 왜 상판에 올리면 다다다다다다다 판스프링을 놔도 경기 같은 승차감이 나올 거고, 그래서 판스프링을 넣는 게 나왔고, 이런 거 같은 경우 표면이 이렇게 맨질인 경우, 공장 내에 시멘트 바닥인 경우 사용하지만, 이 판스프링이 없는 경우에, 판스프링이 없는 경우에 얘가 살짝 뜨잖아요. 그러면 이게 차동 모드라서 한쪽 바퀴가 공중에 뜨면 안 돌아가요. 그래서 판스프링을 평평한데 이런 공장 바닥 같은 경우에는 판스프링 없이 써도 됩니다. 잘 굴러갑니다. 그리고 핸들 타입으로 하셨잖아요. 핸들 타입으로 하면 가격이 한 몇만 원 플러스 됩니다.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플러스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농사꾼들이 이제 T자 바로 이렇게 되는 거 쓰는데, T바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 핸들은 이렇게 돌려서 이 유압 실린더를 조금 움직여서, 기어 실린더죠. 조금 움직여서 얘를 돌리기 때문에
좀 손이 좀 편해요. 그 대신 이 유닛들을 설치하는데 조금 구조가 복잡하고 이렇게 가대를 세워서 이렇게 45도로 꺾어야 되기 때문에 이쪽 공간을 많이 좀 차지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얘의 이제 나사 기어비로 움직이기 때문에 핸들 돌리기가 조금 조향하기는 조금 더 편해요. 그렇죠. 유니버셜 링크를 통해 가지고 볼 조인트를 통해서 뱅글뱅글 돌리면 여기 있는 안에 스크류가 동작되면서 얘를 당겨 오면서 지렛대의 원리로 얘를 바퀴를 왼쪽으로 45도로 꺾는 거니까. 그리고 브레이크가 있죠. 브레이크. 얘가 지금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발로 밟으면 살짝살짝 당기는데 이 브레이크가 와이어로 안 돼 있고 쇠심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드럼 브레이크 연결돼서 얘를 딱 밟으면 이 지렛대의 원리로 이 링크봉이 이 쇠 봉을 잡아 당기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전선 배선이고 컨트롤러고. 그래서 이 컨트롤러를 600W짜리 있고 800W짜리 있고 뭐 1200W짜리 있고 1500W짜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옵션에서 골랐으면 되는데 높을수록 고장이 안 나요. 힘은 더 좋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속도는 바퀴가 40이잖아요. 어느 정도 낼 수 있는 속도가 있는데 60V짜리가 있고 48V짜리가 있어요. 보통 가성비로 48V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속도는 여기서 맞춰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맞춰드릴 수 있는데 보통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0에서 한 15까지 맞출 수가 있어요. 0에서 10까지 맞출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속도는 0에서 7도 맞출 수 있고 그런데 맞춰드릴 수 있고 만약 토크 기어비를 좀 더 올리면 여기다 미션을 좀 바꿔달라 그러면 힘을 좀 더 올리고 미션을 바꿔달라면 속도를 4km/h 노인 걷는 속도까지 나름 천천히 노인 걷는 속도 마실 우리 뒷짐 지고 마실 걷는 속도 정도 낮춘 다음에 힘은 한 600km 700km 땡길 수 있어요. 70만원 60만원 주고 500km 이상 땡긴다는 거는 가성비가 좋은 겁니다. 70만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중고 스쿠터 하나도 못 사요 그거 갖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돼 있고요. 전체적인 특성 그렇습니다. 얘 지금 폼에서는 뭐 우리가 여기다 미션에다가 손을 안 댔기 때문에 기본 옵션이기 때문에 뭐 한 300에서 400km 나를 거고 그죠? 그다음에 이 속도가 좀 빠를 거예요. 약간 0에서 한 12 정도, 10 정도 이렇게 세팅이 돼 있을 거예요. 그렇게 돼 있고 핸들은 이렇고 판 스프링은 없고 얘기 드렸고 여기서 이제 힘의 차이는 0에 제가가 300km에서 400km, 450km 된다 그랬죠. 이게 왜냐면 650W냐, 1000W냐, 1500W냐, 2000W냐, 800W냐, 1000W냐, 1200W냐 이렇게 나눠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옵션에서 고르시면 될 것 같고 힘이 좀 삐리한 상태에서 650W, 800W, 뭐 1000W, 1200W 이래 있는데 얘가 힘을 동작시키다가 부하가 걸리면 아다리 날 확률이 많겠죠. 그래서 올라갈수록 힘이 좋다고 보시면 돼요. 고장 날 확률도 적고 여유가 되면 올리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검토해야 될게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얘는 그 정도로 공장 내에서 왔다 갔다 타는데 통타이기 때문에 승차감이 개판이다. 근데 펑크 관리할 필요가 없어서 애들 보고 뭐 공장 인건비로 뭐 펑크 때우는데 하루종일 조질 일은 없다. 근데 애들이 승차감을 불편하고 타가닥 그린다고 그럴 거다. 한쪽 바퀴가 뜨면 판스프링이었기 때문에 뒷바퀴가 놀면서 조금 짜증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보통 공장 내에는 평평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까지 들어가는 쪽에 2.4m 뭐 어떻게 되는데 이 브레이크 레버가 어느 정도 얘들이 이 앞바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에서 이게 최심에 이제 길이도 긴 걸 살 수가 있거든요. 살 수가 있지만 요 부분 또 따로 나중에 필요하면 사면 되고 길이에 따라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길이가 어느 정도는 또 맞춰진다. 요 링크에 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여기 타이어 끝에서 요 끝까지 사이즈를 어느 정도 주셔야 되고 요 축에서 요까지는 대충 어느 정도 만드시겠다 그 확보를 대충 주시면 그 맞게 배선을 잘라가지고 맞춰서 드릴 겁니다. 그 다음 그 외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들은 뭐 저희가 감속 비율이나 이런 걸 맞추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힘도 좋고 힘도 한600 정도 땡기고 싶고
600 당기려면 속도, 이 감속기를 넣어서 속도를 확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600 정도 당기고 싶은데 속도도 한 10km 정도 떼고 싶다. 10km에서 한 15km 떼고 싶다. 그럼 두 가지를 다 가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그죠? 두 가지를 다 가지는 거잖아요. 다 가지려 힘도 좋고 속도도 빨랐으면 좋겠고. 이렇게 되면 여기다 뭐 전압을 일단 속도 올리고 싶으면 60볼트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다 두 개를 달아요. 이쪽에 그런 거. 그러면 모다 두 개가 빠르게 동작하면서 토크를 올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갈 수도 있고. 요거는 이제 농업용 전동차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추가적으로 옵션 나오겠으면 앞쪽에 모다를 하나 더 달아도 돼요. 그럼 얘가 이제 한 10에서 15 정도 달리겠다. 근데 힘이 한 300인데 한 놈이 더 붙었으니까 힘이 600이 되겠죠. 한 놈이 더 붙으면 힘은 900이 되겠죠. 이런 게 900kg, 600kg까지 건 보통 쓰죠. 모다 세 개까지는 안다니까 구지로워서. 모다 두 개를 달아서 속도도 좀 쬐면서 토크도 올리면서 가격은 좀 착하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격은. 이렇게 해서 세팅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 바디입니다. 얘 모든 제품들은 약간 이들만의 특성이 있어요. 얘를 딱 봤을 때는 그 사장님처럼 화성의 공장 바닥에 우레탄 코팅되어 있는 그런 바닥이죠. 녹색 코팅이 되어 있는 바닥에 왔다 갔다 갈 때 쓰기 괜찮은 그런 모델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공장 안에는 그래도 또 쇠판 떼기도 조금 나르고 하잖아요. 그래서 또 위험하니까 천천히 달려야 되니까 이런 것보다는 약간 미션을 하나 더 넣어서 8만원 플러스 8만원 주고 미션을 하나 더 넣어서 미션보다는 감속 모델 하나 더 넣어서 시속 4km로 천천히 기계차처럼 움직이게 만든 다음에 써보는 건 낫지 않을까. 이거는 약간 까뜨 약간 동네에서 살짝 빠른 까뜨 그런 전동 카트 한 3단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감속 기어를 넣어버리면 토크가 힘이 좀 올라갑니다. 힘이 플러스 한 200km에서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속도는 4km로 떨어지죠. 천천히 가죠. 빨리 달리고 싶어도 못 달리니까 그렇게 되고 힘을 좀 속도도 0에서 10km 쬐고 싶고 속도도 올리고 싶다 그러면 이거보다 전체적인 베이스를 한 업그레이드 하든가 아니면 이쪽에 여기 모다 하나 달아서 얘를 제어 여기 모다 하나 달아서 얘를 꼽아서 빼고 두 개가 같이 도는 경우가 있어요. 얘도 10km 달리고 얘도 10km 달리는데 300km 달리고 300km 달려서 600km 쬐을 수 있다. 속도는 보상 보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요 왁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제가 아까 달라는 길이 갖고 여기 더 하고 주시면 될 것 같고 원하는 스피드 그 다음 원하는 무게 이동 무게 이렇게 해서 저한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